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주당 $250에서 $400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약 60%의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도입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의 평가 가치에 5천억 달러를 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664조 원인데요. 도조는 인공지능 기술과 고화질 영상 등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도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고 테슬라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이번 보고서는요, 자동차 업계 분석에서 월가의 영향력이 큰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가 작성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도 11%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저녁에 북한과 러시아와의 만남 소식이 전해졌죠. 러시아의 한 언론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또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김 위원장은 이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을 떠나서 러시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종류와 상당한 양의 탄약 제공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북러 정상이 합의할 거래에는 북한이 러시아 방위 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영향 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효성 첨단 소재가 효성 비나 코어 머티리얼즈에 약 533억 원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시설은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세계 탄소 섬유 수요는 작년 14만 톤에서 2025년 26만 톤으로 매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심, 항공, 교통, UAM 등 신규 기체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 특징이기도 한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지난 2019년에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전주공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연간 2만 4천 톤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최근 유진 로봇은 한 달간 주가가 146% 넘게 올랐고요. 어제는 7% 넘게 하락해서 14,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진 로봇 측은 로봇 청소기의 국내 사업부 문의 분에 사업 중단을 고려 중에 있지만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미확정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로봇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